안심 보스. 세이프티 존. 뭐야, 은행 공용? 어, 여기 CD기도 있고. 아, 이게 공용전화인가 보구나. 어. 뭐야? 어이씨, 뭐야? 어? 어? 잠깐만, 어떻게? 저기요? 아, 예, 이것 좀 열어주면 어떻게 열어요? 거의 파란색 버튼, 해제 버튼 보이시죠? 이거요? 네, 그거 보세요. 아, 저게.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여기 갇히신 거예요? 버튼 눌러보다가 저거를 제가 눌렀거든요. 아, 슈퍼에도 잘 누르셨군요. 예. 문이 안 열리더라고, 처음에. 예, 예. 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안심부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여성이라 사회적 약자가요. 네네. 범죄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긴급피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문이 딱 닫혔는데 보니까 네. 여기 화면에 막 이 바깥에 얼굴이 나고 찍히더라고요. 네네. 이걸 어떤 용도인 거예요? 그 범죄자의 얼굴이 피해자가 볼 수 있게 네. 현출이 되고 전화를 통해서요 긴급 신고를 바로 할 수 있으면서 바로 경찰에 출동할 수 있게 가끔 하는 뚫어 보니까 이게 유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돌이라든가 흉기 같은 걸로 치면 깨지지 않을까요? 아, 전혀 걱정 없습니다. 이게 강화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안 깨진다고요? 네, 안 깨집니다. 아, 믿을 수가 없는데. 들어가서 제가 눌 네. 비상구 한번 눌러. 알겠습니다. 아, 깨질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청명한데요? 해도 돼요? 어? 돌이 깨졌어. 안심부스는 범죄 같은 위급 상황에서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비상벨을 누르는 순간 경광등과 사이렌이 작동해 위험을 주의 알리는 건 물론 설치된 카메라에 범인 얼굴까지 녹화하고 있다니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안심부스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다녔어요? 누가 저를 데려다 주거나 시장길로 돌아가고. 시장길로? 네. 이게 더 가까운데도 이렇게 돌아간 거야, 무서워서? 네. 어, 그 친구는요? 전 엄마 차 타고 돌아갔어요. 아, 엄마 차 타고 돌아갔어요? 아, 나도 이렇게 자꾸 삼촌이랑 오빠죠?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네. 그럼 막 저녁에 끝날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일찍 끝나는데 저녁까지 놀죠. 저녁까지 놀죠. 그러면 저녁 때 됐을 때 저 안심부스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다녔어요? 시장 쪽으로 막 돌아가고 그랬어요. 아, 시장 쪽으로 좀 밟고 그래서? 아, 여기 무서웠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부스가 생기니까 확실히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네. 좀 도움이 되던가요? 네. 길거리 지나갈 때도 안심도 되고 엄마 아빠께서 걱정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이제 훨씬 다 마음이 이제 놓여지시는구나. 이 공유전화 부스를 조금 어떻게 좀 바꾸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전화뿐만 아니라 네네. 다른 기능들이 포함된 그냥 멀티 부스로 활용이 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만약에 그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심장 제동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네네. 그때 전화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119를 그때 부르면. 위치도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게 공중전화 그 위치 자체가 네, 119에 연결이 바로 되니까 네네네.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멀티부스가 국내에 있는데 설마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평범해 보이지만 멀티부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는데요. 현금 입출금기의 공중전화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있습니다. 놀랍죠? 멀티부스는 현재 전국에 1,481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평소 눈여겨두면 위급 상황에 도움이 되겠죠. 위급 상황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건데 그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비상용으로는 하긴 한데 쓸 수 있는 전문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무용지물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좋긴 하는 것 같긴 한데 말 그대로 짧게 말하면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느냐. 실제로 멀티부스를 활용해 생명을 구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맨홀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 상황은 맨홀에서 물이 흘러넘쳐 주변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물이 찬 맨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이미 호흡이 멎은 상태였다고 하며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민들의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안심부스가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노세요, 이제.
아니 왜? 아니 장난치면 잘... 아, 왜 그래? 아니 장난쳤잖아 우리. 아, 왜 그래? 아, 이 아저씨 웃으면서 왜 그래? 현재 전국에 설치된 안심부스는 17대. 전국적으로 더욱더 늘어나면 정말 좋겠죠.